돈살님이 12년 됐는데요. 제가 96년도에 처음 한살림 사람이 되어서 성미마을 한살림의 성지 쌀과 유정란과 참기름으로 소비자와 만났던 그 성미마을 그 성지 최재명 어르신의 논을 제가 맨발로 들어갔을 적에 납자루, 붕어, 미꾸라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고 수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도 꿋꿋하게 벼가 튼실하게 자라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한 20년이 훨씬 더 일찍 생물 다양성 논이 한살림 안에서는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살림을 먹고 한살림을 살고 있는 청주 농부 임종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님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또 소비자분들을 전국 각처에서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논을 통한 특별한 교류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오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신 분들, 또 참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보존에 앞장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살림 조직에 조그마한 지원일지라도 그 조직을 에너지 삼아서 논을 찾아 학습하고 교육시키고 지조자들을 양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논살림 여러 대원들의 활동과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으로 나라의 논농업직불금, 환경농업직불금이라는 종다양성 직불금이라는 이러한 제도적인 어떤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신 논살림 활동 대원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물 주변에 모여 농경을 시작하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결과 더 많은 욕구, 또 충족, 개발과 확장,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승리를 이루고 이러한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온갖 경쟁과 다툼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촉발시켜왔음을 오늘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직면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은 지금 이대로 인류 생존이 지속 가능한가? 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응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한살림은 1989년 10월 29일 생명, 평화, 협동의 정신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살림 선언, 모든 세상 앞에, 세계 앞에, 국가 앞에, 인간과 인간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생태의 순환, 생활문화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도 재난재해를 가져오는 기후변화는 크나큰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자본의 보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순환체계를 적용한 생활을 실천하고 공동체적인 활동을 해온 조직과 단위들도 지금 현재 새로운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한살림도 꿋꿋하게 열심히 활동했지만 지금 많은 문제를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네.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명살림은 박상살림과 맞닿아 있고 그 핵심은 농업살림이죠. 농업 현장은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과 기능을 전제적으로 실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초석이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보고가 되지. 유기농업의 생물 다양성을 키우는 농업 중에서 습지인 논농업 교리를 통해서 시시각각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전,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 기술적인 각각의 사례들을 나누고 다양한 종 간의 관계들을 규명하고 종 다양성이 제공하는 기능과 그 혜택들을 밝혀내서 논의 고급적 가치와 쌀 생산 이외의 논의 다기능성을 이해시키고 생물 다양성 논농업을 앞장서 이끌어온 우리 한살림 32년 역사와 쌀의 가치와 그 의미를 새롭게 증진시키는 오늘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전국 한살림 산지에서 또 한살림 밖에서 한살림을 살아내 한살림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생물종 다양성을 키우는 농업이 확대되기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